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충북의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온 사람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충청북도 도민대상. 지역사회 부문과 문화체육 부문, 그리고 산업경제 부문, 선행봉사 부문으로 나눠서 올해 제18회 수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선행봉사 부문 수상자인 이민성 무형종합건설 대표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번 제18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선행봉사상에 선정된 이민성입니다. 직업은 무형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민성이고요. 네.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충북 도민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글쎄요. 참 지금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참 부족한 저에게 도민대상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과 또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봉사상에 선정된 것은 심사위원님들이 더 잘하라는, 그늘진 곳을 더 찾아다니면서 더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 가정의 영광과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민성 대표님 하면은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인데요. 처음 이제 나눔을 하기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처음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봉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아이들 다 키우고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각 단체 그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노인 독거노인들을 소외계층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6개월 동안씩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드리면서 한 10분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매년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직원 한 분이 네. 어디 가니까 아동이 방학 때인데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를 가보니까 아버지는 술만 먹고 있었고 네. 두 형제가 굶어 있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왜 이렇게 너 밥을 못 먹고 아버지도 있는데 이렇게 가냐 그랬더니 학교 갈 적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방학을 하고 나니까 밥 먹을 때도 없고 누가 밥 주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는 저렇게 맨날 네. 술을 드시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들도 우선이겠지만 저도. 그래서 제가 한 35년 피우던 담배를 끊고 그 1년 동안 모으니까 20kg짜리 쌀이 한 38포, 40포 정도 모여가지고 그 쌀을 매년 방학 동안에는 매년 그 아이들을 좀 주라고 제가 네. 매년 그 동사무실에 제공하고 그게 돼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에 그 시작이 돼가지고 봉사를 계속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네, 그게 처음 됐죠. 봉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모가 없는 아이들 소년 소녀 가정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글쎄 네. 그거는 제가 어린 시절에 50년대에는 많은 배고픔을 겪고 제가 자랐잖아요. 저도 자랐고 그 시대는 저뿐이 아니고 네. 전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가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어른들은 자기 심정을 참 이렇게 뱉어서 네. 이렇게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거를 말을 그렇죠. 못하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은 제가 생각해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우선은 어린이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식물에 이제 우리 식물 곡식에 비한다면
어려서 처음 낳았을 때 곡식도 처음 낳았을 때 잘 가꿔주고 어려서 걸음을 줘야지 잘 제대로 크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우선 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네. 잠깐 말씀을 네. 하셨지만 네. 이민성 대표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뭐 그때는 뭐 그때 시절은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 세월이 또 그렇고 그때 뭐 전쟁 또 고아들도 많았고 또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참 솔직한 얘기로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굶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예, 저희 그 시대에는 뭐 그래서 저도 한동안 쌀을 많이 저거를 했어요. 쌀을 네. 많이 돕고 노인들이나 이런 뭐 도깨비 뒤지나 또 뭐 이렇게 법무보공단 이제 이런 데도 많이 이렇게 매년 그런 걸 했는데 작년서부터는 이제 제가 쌀을 안 내고 맞춤형으로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굶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어린 시절에 내 생각도 좀 날 것 같아요. 그때 아, 참 그렇죠. 배고팠는데 예. 이런 생각들. 그렇죠. 참 저희도 어린 시절 참 못 먹어가지고 뭐 학교 가다가 쓰러져 본 적도 있고 또 뭐 며칠도 굶어 본 적도 있습니다. 물만 먹고 살아본 적도 있고. 근데 뭐 저는 그래요. 그 가난이 뭐 그 시절엔 그게 또 네. 이 시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저만 그렇게 살았다고 되지는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도 원망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가난과 그런 걸 물려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 와서 아 봉사도 할 수 있었고 그런 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쌀 기탁도 그렇고 노인복지후원의 후원도 그렇고 네.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봉사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래요.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서도 저는 제 자신이 이게 이제 봉사에 뭐 중독성이 들렸다고 아. 해도 괜찮을런지 모르지만 네. 예, 저는 제 자신은 그래요. 아 이건 전 뭐 봉사에 중독이 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참 어린 아이들이든가 뭐 참 아주 네. 힘든 노인분들이 뭐를 팔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지나치면 저녁에 가서 그런 생각이 계속 나고 또 어린 시절 저 생각도 나고 그래서 꼭 근데 이제 그래 이게 봉사라는 게 그 자리에서 이제 좀 뭐 담은 몇 푼에 주면 좀 쑥스럽고 안직도 네. 안직도 쑥스럽고 좀 뭐 좀 좀 보탬이 되게 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게 많이 아쉽고 그런 게 이제 저에겐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더 하지 못하는 예, 그렇죠. 아쉬움이 예. 남는다는 말이 참 아, 그렇죠. 네, 예. 와닿네요. 근데 아무리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지만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봉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가끔 좀 아깝다 이렇게 싶을 때는 없으세요? 네,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이 이남 일년대 그 아이들을 키울 적에는 진짜 앞만 바라보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고 좋은 옷 사주고 싶은 심정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청주에서 진짜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여기서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저희들도 참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이들 키워서 공부 가르쳤는데 물론 돈이 아깝죠. 물론 처음에 그렇죠. 아까울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봉사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가 들리면 이제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다 출가해서 직장 잡고는 저희들이 돈이 이제 봉사를 조금씩 네. 100만 원 해다 200만 원 해다 1000만 원 해다 이렇게 해도 아무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 마약에 중독은 폐가 망신하지만 봉사에 중독되면 건강해진다. 이제 항상 그런 그 우리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분과위원장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만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우리 충청북도 공동모금회 분과위원장을 제가 뭐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공동모금 충북 공동모금회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늘진 곳을 많이 이제 이렇게 분배는 해드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참 쌀이 없어서 맞아요. 아침을 못 먹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독거노인들이 며칠씩 굶는 것도 있고 또 전기세가 없어서 전기를 못 피우고 가보면 그냥 이 곰팡이가 나가지고 네. 냄새가 나는데 이런 데 계시니까 기관지 노인분들이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충북에서 조금 더 협조해가지고 이 공동모금에 하셔가지고 우리게 더 분배가 좀 돼서 좀 우리 노인분들이나 저기 결손하던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연말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더 힘든 분들 많잖아요. 많죠. 예, 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래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이렇게 충북 도민대상 수상자인 이민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민성 대표님께서는 업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이제 건실한 중견기업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지금의 상황까지 오기까지의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글쎄요. 뭐 그런 말은 뭐 한 정도 없겠지만서도 저희도 물론 뭐 처음서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참 건설업이라는 게 딴 것보다 좀 더 해가지고 시공해주고도 돈 못 받는 곳도 있고 또 뭐 진짜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죠. 또 신임을 안 해줄 지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금에 와서 이제 저희 진실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조금 이제 인정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마다 그래도 일으켜 세울 수 있던 게 나의 경영 철학, 신념 이런 것도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이제 저의 이제 경영 철학이라는 것은 뭐 별도의 뭐 저거는 없고 저는 그 신념 하나만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주면 내가 며칠 날 공사비를 네. 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저는 여적지 35년 정도를 건설업을 했지만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어겨본 적이 없고 또 우리 직원들이 월급을 하루라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 신념은 서로 신용 한 가지로 네.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3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업계에서도 인정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만 이제 그치지 않고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하죠. 1억 원 이상 기부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또 부부가 이렇게 최초로 가입을 하셨어요. 충북에서는 1호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네. 이제 아너가 1호가 아니라 부부 1호고요. 네. 예, 아너는 제가 12호에 이제 가입을 하고 나니까 이게 봉사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걸리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게 방송에서 보고 네. 이게 이제 적절한 뭐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꾸준히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내의 가입을 하고 나니까 참 마음이 좋아지고 건강도 해지고 또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런 걸 저희 아내가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할 적에 제가 이 봉사라는 게 혼자서 절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내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어를 저희 식구한테 허락받고 했는데 저희 식구도 바이러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서 부부가 식구가 아내 식구 오르다가 가입을 해가지고 최초 충북의 1호 부부. 부부 아노스사이어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할 때 사실 집에서 조금만 덜 해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글쎄 그래서 네. 제가 제일 그 이 도민대상 타게 된 것도 물론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식구가 내조를 잘 해주고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도민대상도 타지 않았나 또 아울러 우리 자녀들도 그걸 협조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걸로 봉사를 10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간에 서로 부부가 합심해서 해야지 그게 봉사인 그렇죠. 거지 참 그거 억지로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모든 것은 뭐 우리 식구한테 김순자한테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같이 오셨죠? 예, 네. 정말 부창부수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 이제 자녀들도 많이 컸으니까 자녀분들은 혹시 뭐라고 하시나요? 글쎄 이제 뭐 자녀는 이제 다 성장해서 지금 이제 다 공무원으로 이제 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우리 큰 아이도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되어서 공무원으로 가 있고 작은 아들도 이제 공무원으로 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 공부해라 소린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너 옆에 아저씨 지나가면 꼭 인사하고 우와. 이런 그 네.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랬는데도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줘가지고 공무원이 됐고 그게 굉장히 이제. 예. 고맙죠. 그런 교육 덕분에 예, 그런 오히려 교육 잘 자랄 수 있었던 예, 그래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제 자라면서 제가 항상 그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너희들은 공부는 어디까지라도 제가 내가 뼈가 부서져도 가르칠 테니까 재산을 아버지가 모은 거는 나는 사회생활에 사회봉사도 하고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오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봉사한다는 하고 아버지 어머니 하시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혀 그렇지만 전혀 누들 재산은 이제 뭐 기본은 해줬으니까 네. 기본을 먹고 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저희도 그러죠 뭐 암만 그래도 부모가 먹고 나면 누들이 가져가는 거지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번 돈은 사회 환원하고 가겠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면 기꺼이 이제 네. 정말 가족 전체의 그 기부 바이러스, 나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았나. 현재 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셨으니까 정말 뿌듯했던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이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이제 제가 어느 기관에다가 이제 뭐 어느 기관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기관에서 네. 긴급 지원도 이제 좀 받고 또 양주에 그 아이들이 잘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이런 부분 또 제가 이제 아동 시설 연합회 이제 후원 회장을 한 10년 제가 하고 있는데 각 시설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결을 맺어갖고 조그마한 아이들이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진짜 어디 나가서 그 장학생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이 다시 그 시설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보다 더 뿌듯한 건 없고 그렇죠. 또 그런 예. 친구들이 잘 커서 나눔을 실천하고 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참 이 곡식도 어려서 그 자빠졌을 적에 잘 보대를 네. 대서 이렇게 하면 잘 그 곡식이 잘 여물지만 쓰러진 거 그냥 놔두면 되질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곡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나눔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펼치시고 계신데 그리고 또 지역 현안 해결에서도 정말 앞장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소신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저는 뭐 지역 사회 발전 뭐 우리 그 총 민간사회 총연합회 이제 상임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그 회장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 현안은 잘 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한 뭐 약간의 그 협조를 할 뿐이지 제가 나서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같이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느낀 게요. 예, 예. 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도와줬고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저희 직원들이 도와줬고요. 아유, 예. 자녀분들이 도와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실이 그러니까요. 예, 예. 고맙죠. 예, 고맙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많은 나눔과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계신데 이게 국제 사회로도 펼쳐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얀마 지역에 학교를 짓고 계시다고요. 예. 그거 참 그 얘기를 하면 참 저도 뿌듯한데요. 제가 월드비전 후원회장을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프리카 지역 같은데 광개토 사업 같은 걸 이렇게 나면서 실제로 나가서 또 교육도 시키면서 이제 농사짓는 밭도 가르치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데 가보면 자원은 풍부한데 그걸 이용하지 못해서 가난을 떨치질 못하고 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데다 학교를 지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면 그 아이들이 그 나라의 지둥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몇 년 전서부터 제가 그걸 선정하려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참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 선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되질 않아왔고 제가 월드비전 후원회장을 했으니까 그 월드비전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런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선정이 네. 미얀마에다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계속 그게 서로 이제 설계도 하고 뭐 이런 해가지고 올 5월 달에 가서 협약식을 해서 네.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 내년 5월 달에 준공식에 갈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이제 내년 5월이면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겠네요. 예, 거기는 이제 학기가 6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거기서 기공식을 좀 했으면 준공식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연락을 받았고. 그렇군요. 예,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거기. 그렇게 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보면 맨발로 다니고 학교가 없어갖고 진짜 그 나무 밑에서 네. 연필도 없이 이렇게 배우고 그러는 거 보면 송판대기다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예. 그래서 거기다 학교를 저지기로 해가지고 지금 네. 3층으로다가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예. 정말 근데 이렇게 많은 기부 활동, 봉사 활동을 펼치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기부 활동이 있다, 봉사 활동이 있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용인 도민대상 받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뭐 참 기초적으로 했다. 앞으로 더 해라는 뜻으로 알고 받았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힘이 닿는다면 뭐 힘 닿는 데까지 봉사를 할 것이고요. 또 제가 희망이 있다 그러면 늘 이뻐라 전 얘기한 것이 우리 그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 갖고 네. 진짜 우리 그 충북의 인재 양성을 좀 양성시켜서 우리 충북 발전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꼭 그때 네. 다시 MBC에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드셨을 때요? 네, 만들었을 때요. 네. 빨리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아이고. 네. 그러면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꼭 네. 해주세요. 아 예. 아이고 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대상 받은 것은 제가 잘해서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잘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우리 가정과 저희 식구 김순자와 모든 가정이 화합돼서 열심히 하고 도민 여러분과 심사위원 여러분의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이민성 충북 도민대상 수상자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꾸준히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이 됩니다.
열정과 신념을 갖고 이웃을 위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이민성 대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